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단위로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별로 전력 가격에 차등을 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울산은 100%를 상회하는 전력 자립률과 전력가 많은 산업도시임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76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두고 주민과 한전 간 갈등으로 사상자까지 발생했던 밀양 송전탑 사태.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으로 인한 대표적 갈등 사례였습니다. 또 발전소 거리와 상관없는 동일한 요금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키우는 요소가 됐습니다. 수도권은 지금보다 10% 정도 더 내야 되는 게 맞고 저희 울산은 지금 내시는 전기요금의 10% 정도를 덜 내는 게 맞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력시장의 자유화, 전력의 직접 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을 운영하고 지역별로 전력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게 특별법의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전력 판매 사업자는 한전만이 유일했는데요. 일반 사업자가 생산해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울산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33.6TWh, 소비량은 32.9TWh로 102.2%의 전력 자립률을 보이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전체 전력의 82.4%를 소비하는 만큼 울산시는 산단 중심의 특화지역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울산은 대규모의 전력 수요와 공급이 울산 미포, 운산국가 산단에 집중되어 있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지입니다. 울산시는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값싼 전력 공급은 활발한 기업 투자로 직결되는 만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울산이 반드시 선점해야 할 과제입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